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바다도 눈치를 챙겼네요. 토요일 주말을 맞은 우리에게 풍랑특보 해제라는 선물을 줬는데요. 연일 해상이 거칠었는데 출조 가능한 포인트들이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게다가 하늘도 우리를 돕네요. 날이 흐린 덕분에 경계심이 강한 어종을 낚기에도 원활하겠습니다. 과연 낚시지수는 어떨지 함께 보시죠. 전반적인 바다 낚시지수를 보니 매우 나쁨부터 좋음지수까지 다양하게 들어왔네요. 기대와는 달리 아직 거친 해왕을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강풍 불겠고 간간이 파고 높은 곳도 보입니다. 서해안은 지수가 극단적이네요. 나쁨지수 총 3포인트 들어왔는데요. 그중 상황 등도는 손해 영향으로 나쁨 지수까지 떨어졌으니 대상 어종만 바꾸신다면 출조는 무리 없겠습니다. 남해안을 바라보니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전 포인트 초속 약 10m를 넘기는 바람이 불겠습니다. 게다가 거문도와 거제도, 부산 남부는 1m를 넘나드는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동해안 유일하게 울산에서 나쁨 보입니다. 물결 0.8m에 바람 초속 약 10m가 되겠는데요. 강풍의 대상 어종과의 물때도 좋지 않네요. 풍성한 조가 원하신다면 다른 포인트에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주 연안은 출조 가능한 포인트가 보이지 않네요. 파고는 높고 바람은 매섭게 불겠습니다. 몸이 근질거리시더라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바다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